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현천마을입니다. 현천마을에서 한참을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 왼쪽 길로 갈까, 오른쪽 길로 갈까. 왜냐하면 견도산을 올라갈 수 있대요. 쭉 가면 오토바이를 타고 조금 날아갈까요? 안 돼. 위험해. 위험해. 여기는 마을 윗부분인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축제는 사람 구경이 제일이지 그랬더니 서울 사는 어떤 분께서 저의 SNS를 보고, 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을 구경하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저 빼고. 짜잔. 산수유 천지에 천지. 와, 대한민국 산수유 생산량의 생산량. 말좀 똑바로 해봐요. 70%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산동의 산수유 나무들이 기가 막혀. 관리가 너무 잘 됐어. 이제 이런 나무는 거의 10년, 20년을 지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너무 예쁘죠? 맨날 너무 예쁘대. 사람도 없어요. 왜냐면 여기 마을 아래에 관광 버스가 한 서너 대가 있고 차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큰 산수유 나무. 근데 수확할 때 우측 이걸 따까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로. 산수유 한 번도 안 따본 사람 많기요, 내가. 진짜로 한 번도 안 따봤어요. 저는 올해 처음으로 우리 산동의 봄을 만끽을 하고 있답니다. 예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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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고. 어디서 사람 목소리가 들린가? 안개를 보셨어요? 안경을 보셨어. 어떤 분께서 안경 벗은 것이 훨씬 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안경을 벗으면 잘안 보여. 그래서 내가 잘안 보여서, 어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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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빠질 수 있어. 자빠질 수 있어요. 세상에. 올해 산수유 구경은 정말 실컷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래도 나름 구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례에 있는 그 마을들을 잘 다닐 수 있어. 어디 곳곳이든 들어갈 수 있고, 어느 골목, 어느 집에 할머니가 계시면 인사를 해서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 산동에 있는 마을들을 제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제 뒤로 산수유. 난 중에, 나는 진짜 낭 중에 60살이 되면 이 영상을 꼭볼 거야. 내 기필코 보리라. 이제 사람 구경 그만하고 여러분들도 산수유를 한번 바라봐 봅시다. 이게 전부 다 산수유야, 세상에나. 오호. 파란 하늘하고 노란 색하고 어찌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요? 참말로 좋다, 참말로 좋아. 더 좋은 거 있어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저기 시원하. 그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내리는 거를 제가 봐뒀어요. 담아둘라고. 저 나무들이 어떻게 저렇게 자리를 참잘 잡고 있을까? 이건 길가에 심었는데 관리가 나름 너무 잘 됐어. 제가 궁금한 것은 요 앞쪽으로 쭉 가야 되는 것인가? 저 왼쪽으로 가야지 견두산 정상이 나오는 것인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멈췄어요. 여기에서 멈췄어. 왜냐하면 위험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안전하게 집으로 가야 합니다. 아, 근데 여기 왔더니 너무나 이제 뒤 봐봐. 너무 좋은. 가보세요. 시원한 계곡이 있다는 거. 너무 맑아. 진짜 이로 말할 수가 없어. 위에 이것을 오염시킬 만한 무엇인가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여보세요. 저 봐라. 와, 완벽하다. 완벽하다. 저 집은 누구 집이야, 근데. 완벽하다. 굴러간다. 와, 저 뒤에 것들 보소. 가만히 보면 나 혼자 좋은 구경 다 하고 있어. 나 혼자 좋은 구경 다 하고 있어. 아이고. 그대들도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거를 봐야 된디. 어? 으이차. 아유, 예쁘다. 뭐야, 누가 뭐를 올렸대. 와, 나 생각나고, 구례의 보물 내가. 이렇게 볼 줄이야. 저거 봐, 자잘자잘이. 파란 색깔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너는 매화인 거요? 어, 그렇지. 어, 여러 개 항구류가 자리를 잡고. 저, 아, 저기를 들어가 봐야 되는데. 아쉽다. 아쉬워. 오, 여기 정말 또 예쁜 거 있다. 그 뒤에 소나무를 배경으로. 나 이러다가 너 불러가는 거 아닌가? 와, 이거 보세요. 이 향구루가 여기를 밝혀주고 있어. 아이고, 벌써. 아이고, 어떡하라. 오, 잠깐만. 가만 있어봐. 저기 보세요. 우와, 예쁘다. 나만 예쁘지. 늘 제 눈에만 예뻐요. 우와, 그렇지. 제가 보고 싶은 산동은 바로 이런 모습이야. 진짜. 이런 거, 놓치고 싶지 않은 거. 제가 그래서 산동에 있는 마을 곳곳을 담아보리리라. 어, 그랬죠. 이런 거를 담고 싶었어. 다른 거 말고. 나 진짜 이런 거 담았어. 아이고, 요거 타고 댕기느라고, 씨. 힘들어. 자, 몇도 불고. 여기 봐. 나 그래. 선생님, 이런 거 담고 싶었어. 이런 거. 골짜기 한번 내려가 볼까요? 조심히. 자빠지면 안 되고. 우야. 하나, 둘, 셋, 넷. 탔어. 하하하. 우와. 이거 봐라. 오, 아, 나무도 심으셨구나. 아유, 두릅이 아직은 멀었어요. 우와. 여기도 산수유, 저기도 산수유. 이리 봐도 노랑, 저리 봐도 노랑. 아이고, 그만 움직여. 됐어. 이제 그만해. 그만 담아. 제 뒤로. 어저께도 그랬는데. 아름다운 구례.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산동면. 현천마을. 현천마을에서. 구례 애플. 혜연이었습니다. 아유. 무시여. 오! 오! 가만있어 봐. 야생화가 피었어요. 너는 담아가자.
이것은 다음 꼭지로 다루기라고. 자, 여기서 급하게 마무리합시다. 왜냐하면 이 꽃을 담아야 하기 때문에. 안경을 벗었는데 세상에 우리 저 현우색을 발견하다니. 자, 해봅시다. 어디? 아름다운 구례,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 구례 산동에서 만나요. 자, 한 번 더. 구례의 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끄러워. 사랑이 못할 것이 없어. 화이팅!